스타트. 일반님 조금.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게임 쳤는데 두 게임 다 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헤드폰. 아,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예, 안녕하세요. 길지? 야, 잠시만, 저는. 이야, 찰스님, 별풍선 100개 오시자마자 사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방금 경기 재밌었어요? 아, 열심히 칠걸. 아, 나 진짜. 열심히 칠걸. 예, 감사합니다. 야. 예, 암사형님 잘 치시는 듯. 예전에 죽방, 좀 같이 몇 번 쳤었던 형님이에요. 아, 예, 어디 계속 반가웠습니다. 짱꼴마님 멀리서 와주시고. 야, 오늘 지금 치시는 형님이 암사 1번님이 잘 칠 것 같아. 자, 전 잠깐만 캠을 잠깐만 내릴게요. 지금 개꿀차를 타왔는데 개꿀차 한 잔만 마실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잔만 마셔줘야지. 네, 1적구 얇게 치려고 한 거죠, 얇게. 그게 안 맞고도 그게 득점이 됐다면은, 아마 맞았으면은, 쳐서 걸렸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컸죠. 일단 직접도 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야, 잘 치신다. 지금 여기 암사님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 퀴즈를 해서 굉장히 파이팅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 퀴즈를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예비 퀴즈를 갖고 있어요. 뜨개질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비 퀴즈이죠. 봐보세요. 예비 퀴즈리, 그쵸? 약간 뭐 짜네티 같기도 하고 뭐 야식버스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찌를 나는 짱꼴마 21님 별풍선 10개 짱꼴마님 감사합니다. 10개 땡큐 짱꼴마 21님 짱꼴마님 50개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짱꼴마님. 어저께 좀 일찍 오셨으면 게임 칠 수 있는데. 레어형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지금 같은 저는 예비 퀴즐이 좀 당구 칠 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예비 퀴즐 때 이미 약간 퀴즈를 찌르려고 하는 저런 예비 퀴즐은 나쁜 예비 퀴즈 아니라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본방에서 호구야? 뭐 뭐 다른 데서 호구 아니야? 본방. 본방에서도라고 해야지. 720이 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야, 당달령이 뒤에 섰네. 자, 빵츄레이션이 있을까요? 이게 키스 앞으로 빼고. 아, 왜 죽방이라고 하냐고요? 원래 즉방. 즉. 제 생각에는 즉방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즉석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직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죽방 이렇게 뭐 바뀐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아프리카요? 아니, 아프리카 자주 안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가끔씩 보고 거의 안 봤습니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제가 이걸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2년 전에 죽방을 치면서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야 이거 당구로 해도 재밌겠는데 이거 BJ가 이씨 하면 재밌겠는데 아 나이스 그렇게 하다가 이걸 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박민아님 975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있다가 야 이거 BJ가 있는 당구 방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쪼갱한테 하자고 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못했죠. 2년 전에. 그러다가 계속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다가 올해 시작을 한 거죠. 해설이 꿀잼 감사합니다. 뭐 즉방 즉석 그리고 저 뭐 경상도에서는 섞어치기. 오늘 룰 들으셨죠? 두께씨가 1, 2교시 때 지면은 제가 치고 안 지면은 계속 두께씨가 치고. 맞아요. 예전에 주한씨씨 그 테이블 켜놓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봤는데 경기 재밌는 그때도 제가 좀 영감을 얻었어요. 봤는데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잠깐이야. 재밌었을 때가 잠깐만 재밌는 거야. 그 주한씨 방송을 보면은 근데 딱 30분 40분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BJ를 같이 해갖고 하면은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산타스님 안녕하세요. 조태 조태 아 금요일날 자동 식가경이 칠 줄이야. 자, 땡큐 바커스 20 땡큐 바커스님 별풍선 110개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샤샤샷 감사합니다 바커스님. 자 식가키리우스 야 이게 빠지나? 네, 오늘 화면 좋죠? 자 나왔습니다. 암사 1번님 35점을 치시고요. 방송 시청자 연령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평균이 40살이 넘습니다. 40살이 저희가 70%가 땡큐 바커스님 별풍선 80개 더 추가요. 감사합니다. 80개 더 추가요. 감사합니다. 합의 조지 190개 감사합니다. 그 35살에서 55세까지 여기가 70% 정도 차지해요. 보시는 분들 정말로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시청자가 지금 한 400명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거의 뭐 1000명은 요즘에 다 보잖아요. 그 어린 뭐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어린 연령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방송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잘 안 계셔요. 나이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나가기도 귀찮은 거야. 그냥 다른 방 중간중간에 텀이 이렇게 뭐 세팅하는 시간 이렇게 있어도 뭐 다른 데 나가거나 이러질 않아. 어디가 딴 데 마땅히 볼 것도 없으신가 봐. 하긴 뭐 저도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뭐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은 마땅히 볼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시청자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보다. 자 우리 주케씨 뭐 조퇴 예상합니다 오늘. 어우 잘 쳤나요? 짬나요? 아 맞아줬다. 이거 하나 맞아준 게 크다.
아, 불맘 12쪽님이셨구나. 저분이. 야, 뒤에 거 우라치겠죠? 여기 떨어지면 되고요. 2점. 오늘 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꽉 찬 30점이라고. 제가 볼 때는 30점에서 약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30점에서 지금 32점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지녔죠, 우리 두께 씨는. 네, 내일 대회 출전합니다. 뭐하니? 아, 예, 알겠습니다. 두께 씨가 따고 있으면 천개 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야, 두께 씨, 미션 걸렸어. 무조건 버텨야 돼. 지금 혹시라도 이기고 있나 두 알 받아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두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어 그냥 계속 나오지 마. 화장실에서 그냥 채팅만 해. 어? 응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계속 그냥 화장실에 있어. 이런 반칙은 안 되잖아. 똥타발로 반칙하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 주방 칠 때 한창 이제 막세큐 남았는데. 막세큐 안 치려고 똥타발 잡는 사람들 있어. 똥타발. 야, 화장실 간다고 그래놓고 안 와. 자, 빵추레이션 맞아 있죠? 이거는 구멍이 딱 좋네. 일중일. 지금 치시는 정 사장님은 당구 실력이 거의 35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당구를 가장 잘 치던 형님이셨어요. 15년 전에 28점을 놓고 치셨는데, 15년 전 28점은 그때는 30점이 선수 점수가. 작가야 고마워. 31개 쪼갱풍. 그때는 30점이 거의 잘 치는 분들도 30점 놓고 치셨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28점을 놓고 치셨었어요. 네, 지금 32점 치시는데, 중간에 다른 사업도 같이 하시면서, 당구만 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업도 하시면서, 당구도 간간히 치시면서, 확실히 당구에 대한 센스가 있으시더라고. 자, 키스가 여기서, 조종! 똥타발 같다, 똥타발. 예? 주방에서 혹시나 똥타발 잡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다 같이 화장실 같이 가버려요. 우리 다 같이 쉬어버리자 그래요. 자꾸 그 똥타발 잡으신 분 계시면. 아침에 많이 추운데 경기장은 경기장 따뜻해야 돼. 추우면 테이블 어려워. 자, 여기 40라인 맞아야 되는 거. 조금 짧을 듯. 여기서 안 되네. 예, 감사합니다. 많이들 배우세요. 아까 전에요? 제가 졌냐고요? 오늘 저 두 게임 쳤는데 두 게임 다 발렸어요. 아까 전에 어저께 팬가입 하시고 오신 레전드님이라고 계시는데, 오셔서 26점인데 27점 올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쳤는데 에버리지 1.1을 넘게 치시고 저 이기시더라고요. 잘 배웠습니다 했습니다. 아, 대현이 떨어졌어요. 32강에서. 고상훈이 지금 8강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 방에 들어왔던 고상훈 선수, 호빵맨, 8강 진출. 샷샷샷샷. 고상훈 선수 8강 진출했어요. 내일 누구랑 치는지 모르겠다. 야, 마스, 여기서 이렇게. 원 쿠션. 마스에 잘 치죠, 우리 당달령은. 야, 각도, 아이고, 아깝다. 35점이 26점을 3-4 잡아줘요. 3-4. 3-4라는 거는 뭐냐? 노마원님, 원가락 추가락은 다 3개씩 주고 3가락은 4개 준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입장입니다. 노마원님, 별풍선 해커풍이네. 예?
핵거풍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핵거풍 감사합니다. 아, 그 뭐야? 짧다. 아, 호빵맨이랑 슈퍼맨 형이랑 친다고? 호빵맨이랑 현찰이 형, 아니, 현찰이 형이래. 호빵맨이랑 슈퍼맨이랑 친다고? 아, 지금 대한체육회장대 하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장대. 8강 갔거든요. 야, 그래? 야, 조재호 선수랑 고상훈 선수랑 내일 8강전을 한다고 합니다. 야, 재밌겠다. 재밌겠어. 아, 오전 10시 50분. 한그루현우님 야. 별풍선 200개 땡큐 쌉싸비였습니다. 한그루현우님, 별풍선 이팬님 화이팅! 200개, 통급탱가이! 샤샷샷! 왜 이렇게 통급탱가를 많이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한그루현우님. 야, 요즘에 통급탱감이 너무 많아졌어. 이렇게 진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약간 나이대가 있으셔서 그러신지, 통급탱감을 너무 많이 해주셔. 감사합니다. 당근 많이 배우시고요. 질당하세요. 야, 내일 그걸 제가 중계를 하고 싶다, 진짜로. 중계 거를 따와가지고 여기서 틀어드리면서 재호 형이랑 상훈이가 치는 거를 중계를 좀 하고 싶다. 어잉? 이벤트 있다고? 무슨 이벤트? 그래, 형 이벤트 있어. 형 2교시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그 바티꼴님이 1000개 총 쏘신대. 이벤트 걸려서 잘 치라고. 아, 나이스. 시카기리우스. 근데 그 빌리아드 중계하는데 제가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갖고 오면 안 되지. 이벤트 3개야? 또그 사이에 BJ 보면서 감았어?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저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 잘 치셨다. 나이스, 이중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1000명이 보시는데, 엄지척이 너무 적어요, 진짜로. 저희 유튜브에서 하루에 10,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루에 10,000명 정도 보시는데, 엄지척이야 400개, 500개밖에 안 돼.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데. 많이 눌러.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눌러요, 한 사람 앞에.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하기 형님이 원투쓰리 치면은 600개 이벤트. 2교시까지 있으면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나이스. 4중이. 오늘 엄지척 800개만 받을게요, 여러분. 800개. 좋아요 800개만 받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분의 1만 눌러주셔도 800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별풍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엄지척 800개만 받겠습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 엄지 있잖아요. 엄지. 엄지 한번 누르면 그게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럼 하루에 한번 누른 거예요, 그거. 잘 치세요, 우리 정 사장님. 저희,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일 봤다. 저 뭐야. 우라치시는 거야? 제가 미션 하나 걸게요, 여러분. 엄지척 하루에 저희 방송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 막 걸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800개. 유튜브 보시는 분들 800개 엄지척 안 되면 방종은 안 해요. 다음에 유튜브 하루 쉬겠습니다. 뭐저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10분의 1만 눌러주셔도 될수 있는 엄지척이에요. 제가 어려운 미션을 말씀드렸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 드시면. 자, 3단. 여기 잘안 내려가는데, 다치시려나? 안 내려가잖아. 땡큐 김작가 30님 별풍선 200개 작가야! 땡큐 쌉싸비오스. 뭐, 너까지 왜 그러니? 어?
작가야, 너까지 뭐 해커풍 60이 너 약 올리니? 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보고 당구 안 넣으면은 제가 진짜 방송 안 할게요, 진짜로. 일단 보시기만 해도 당구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핫구리뉴스 코너로 들어오는 보다 조금 길게죠. 그러니까 20 정도에서 조금 길어지는, 이러면 조금 짧을 수도 있어. 20이 안 맞는데. 그러면은 회전력을 많이 살려, 조금 짧았잖아요. 지금 내공에 살짝 밀려가면서 테이블이 좀 부드러워요. 그런데도 지금 20 맞았으니까 당연히 짧은 건데, 부드러워서 혹시나 맞아줄 수도 있던 거죠. 그, 당구가 이, 막스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봐봐. 이 방송 키 지금 벌써 300개 눌러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800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엄지척은 그 화면에 보시면 화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그 밑에 엄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길게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키스 빠지고 아이고. 채팅창을 잠깐 껐다가 꺼보면은 거기 엄지 바로 화면 밑에 엄지척이라고 있어요. 엄지가 있어요, 엄지가. 자, 왜 이렇게 빨리 엎드려? 왜 이렇게 급해? 두께씨 키스 확실히 잘 뺄 수 있지? 와, 잘 쳤다. 저렇게 뚱뚱하게 치면서 내공이 짝짝이 안 맞게 치려고 하는 저런 느낌 안 되시죠, 여러분? 저렇게 뚱뚱하게 치면은 내공이 자꾸 짝짝이 맞잖아요. 그게 공한테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내 수구를 칠 때 일족할 때 팍! 이렇게 쳐서 그래요.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얘 모바일 유튜브도 엄지척이 있어요. 자, 이거 양방으로 치기에는 각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처럼 많이 빠져야지 5 쿠션으로 있는 거지. 이것도 없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빠졌는데도 없잖아요. 왜 없냐? 내공이 얇게 꺾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얇게 꺾였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얇게 많이 원 쿠션 지점을 가까이 대고 꺾어 놓으면은 내각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예, 좀만 더 하면 400개잖아요. 진짜 800개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지척 뭐 저희가 지금 그거 뭐 돈 되는 건 아니고 저희 방송 그 홍보하는 그 위에 상위권에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거 맞아도 있나요? 이거? 맞아도 있을까요? 이쪽으로 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야, 그쪽으로 얇게? 아, 그쪽으로? 아, 있지, 그쪽으로는. 충분히 있지. 자, 이거는 접시를 쳐도 되겠죠. 빈 쿠션으로 쳐도 되죠. 회전 다 주고 쳐도 1쿠션, 2쿠션, 3쿠션. 맞고, 개꿀이죠. 뭐야, 야. 방송 시간대는 8시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여러분 한 가지 공지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예약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8시에 시작을 하는데 목요일부터는 9시에 시작을 합니다. 9시. 야, 빵꾸 맞아 있죠? 저희가 1시간만 방송을 늦게 키우는 건데 아마 8시에는 방송을 켜요, 저희가. 아, 나이스. 야, 오늘 1등 예상해 봅니다. 야, 지금 치시는 그 정 사장님이랑 암사 1번님하고는 점수가 3점 차이가 나는데 둘이 다이다이 스크래치예요. 누가 더 잡아주고 잡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여기 사기꾼 한 명 추가요. 추가요. 1.13. 17점인데 1.13 경기 나왔대. 그 사기꾼이에요. 아, 유튜브 1000명 보고 이제 800은 좀 어려우시다. 아니에요. 저희
하루 왼종일 방송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분들이 한만명 돼요, 만 명. 아프리카가 7,700명 나왔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게 중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얍, 아, 나이스. 박상면 아저씨. 박상면 아저씨 좀 닮으셨다. 자, 이쪽으로 치겠죠. 여기서 코너 깊숙이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회전력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속도를, 이게 1접구가 2키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좀 쉽지가 않은 건데, 두껍게 치면서 꺾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쵸. 저렇게 얇게 치면서 가야죠. 두껍게는 쉽지가 않았어요. 야, 스트로크 베이비. 좋구요. 유튜브 채취창 내리는 거요? 자,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이렇게 50짜리로 맞고, 회전병 내려와서, 이러면은, 포쿠션으로는 없어. 3쿠션으로 맞네. 그거 X 표시 누르면 돼요. 오른쪽에 화면 나오는 밑에 X 표시가 있는데 그거 내리시면 돼요. 이은비님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 이오스. 야, 여기서 맞았죠? 이거 맞겠지? 맞겠지? 안 맞네. 아. 공이 늙었네. 공이 힘이 없어. 그죠? 갑자기 늙어버렸네. 아, 뭐, 이 정도 길은 다 알죠. 자, 여기 치면 되겠다. 그죠? 여기 세게 치면 1쿠션, 2쿠션, 여기서 날아가서 3쿠션, 4쿠션, 5쿠션. 이렇게. 7이었다. 얍! 안 맞았어! 아, 뭐, 저 뒷펜 엄청 하는 게 아니죠. 야, 왔다. 이 공은, 이쪽으로, 이제 이걸 치겠죠? 이쪽으로 친다고? 이걸 치겠죠? 이거를, 되돌아오기 접시를 칠 건데, 코너 깊숙이 넣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임팩트 회전, 무시로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각도가. 어느 정도는 약간 느낌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임팩트 양을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드렸습니다. 아, 비타민 알약 좀 챙겨드리라고요? 암사 1번님. 싫어요. 저 이겼으니까. 안 드릴 거야. 예, 안녕하세요. 신윤희님 오, 별풍선 10개 땡 홍진표다. 혹시 큐쌉쌉이오스. 그 선수 홍진표는 아니겠죠? 되나요? 되겠지? 맞겠지? 맞았다. 한국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치냐고요? 여기 두께씨요. 두께씨가 제일 잘 쳐. 선수 중에 홍진표 선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끌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30 정도 맞아도 돼. 이렇게. 아이고, 야, 뭐야! 아니요, 선수들도 뒤로 샷 하는 거 있어요. 저번에 나와서 충보기 형도 뒤로 돌려서 치잖아요. 그, 방송에서, 그, 당구 마스터, 골! 자, 한 골. 방송에서 레슨 마스터 형도 그냥 뒤로도 치잖아요. 역시, 두께씨. 자, 노랑 빨간 공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구나. 야, 제가 다데리우스를 치는 거야? 이걸로 쳐도 괜찮은데? 야, 저거 지금 우라치는 거겠죠? 회전량 안 주고 우라치겠지? 치면서 비틀어갖고 우라치겠지?
설마 다 데치는 건 아니겠죠, 이쪽으로? 앞만 봐도 근데 다 된대. 응, 앞만 봐도 다 돼. 야, 그냥 우라 포쿠션으로 좀 어떻게. 다 되는 아니었다, 초이스가.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 자, 이공은 지금 이 학구 레지를 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얇게 쳐야 되는데, 얇게 친다고 해도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적구가 워낙에 여기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아, 길게! 안 되겠지. 선수 데뷔해도 저는 아마 성적 못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성적 못낼것 같아요. 자, 빵쿠레이션. 여기서 키스 이쪽으로 빼는 거죠. 이쪽으로는 뺄 수가 없겠죠. 이쪽으로 빼고, 그러니까 내 깊숙이 봐야 됩니다. 깊숙이. 그렇죠. 깊숙이. 생각보다 위에를 두면서 회전량을 줘야 내 공이 일적구를 이쪽 면을 때리기 때문에 키스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여기로 때리면 얘가 여기서 깊숙이 넣어버리면은 깊숙이 넣으면 얘가 이적구로 때리죠. 좀 약간 멀티감지 회전을 많이 주고 치셔야 돼요. 됐어요. 몸안 쓰셔도 됩니다. 방송 본지 2주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300 이상 되는 상금이 300 이상 되는 대회는 한 달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합이 되게 많아요. 야, 지금 저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우라 치는데 뭐 짧게 치는지 길게 치는지 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3중이. 아, 일부 이점 부분 이게 뭐냐면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축구 있잖아요,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그다음에 뭐 LCH 리그가 있고 그다음에 D1, D2 리그가 있고 뭐 D3도 있나?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점점 리그가 있잖아요. 그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이 가장 낮은 리그,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수지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가장 적은 점수가 26점이잖아요. 원래 자동식가형님은 목요일 날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 점수였죠. 짬나요, 이거? 짬나요? 짬나요. 자, 여기서 학구를 치는데, 다이렉트로 칠 수도 있고, 레지 칠 수도 있는데, 키스가 있으니까 레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갈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여기서, 얍! 자, 투캐시도 한골 넣고, 당달용도 한골 넣고. 소시적 당신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뭐 불만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스포츠 광팬입니다. 스포츠 광팬. 소시적에 뭐 한번 놀아볼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러세요? 자, 여기 뭐 추가요. 땡큐다17님, 땡큐다 17님, 별풍선 380개. 왜 380은 무슨 의미가 있지? 380은? 땡큐다 17님, 380이 무슨 풍이더라? 없는데? 야, 감사합니다. 380개. 이거 무슨 풍이지?
니저야, 38 공개는 무슨 풍이야? 좀 알려줘. 땡큐다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38 공개. 멋있다. 왕 리정풍. 광대. 예, 안녕하세요. 두께는 개구했어요. 사행성 얘기하시면은 체감 당하시고 한번더 얘기하시면은 퇴장을 당하십니다. 자, 여기선 짝골라리우스,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3 쿠션, 4 쿠션. 자, 회전력을 여기서 깊숙이 들어갈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라인 좋고요, 힘비겁 좋고요. 저게 쉬워 보이지만은 그렇게 쉬운 공은 아닙니다. 라인은 쉽게 들어갔지만은 힘배합, 저런 힘배합을 쓰면서 저렇게 안전하게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키스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이쪽으로 빼고 회전을 다 줘야 됩니다. 이런 각도는. 내 공은 이렇게 두툼하게, 내 공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보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회전을 다, 아이고, 아마 저렇게 이것도 괜찮은데, 저렇게 치면은 내 공이 얇게 치면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각도가 무조건 나와요, 이 각도는. 그리고 키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쳤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삑사리 소리가 약간 살짝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공이 얇게 맞은 것 같아요. 자, 쓰리 가락을 바로 3쿠션으로 칩니다. 들어오는 각도 몇이다? 8이다. 네, 출발 몇이다? 재봐야 되겠죠. 37이다. 7이라고 잡고, 37이라고 잡고, 30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를 치면서, 뭐야, 이거 왜 짧게 쳤는데, 이거? 처음부터 짧게 쳤어. 저렇게 짧게 칠 수도 있어요. 회전력을 많이 살려가지고. 그렇게 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사실. 좀 짧게, 그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보다는 좀 짧게 잡고,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치는 게더 좋아요. 자, 이 공은, 비켜 치기, 쫑 비켜, 일적구 키스가 이렇게만 안 나면 되고, 내 공은 회전 많이 살린 상태, 더블 치신다, 이거, 더블. 자, 더블 치시네. 그렇게 다이렉트. 야! 어우,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저는 포인트를 봅니다, 포인트. 자, 빵꾸 치면은 이게 깊숙이 들어가서 슬로우로 가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슬로우여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근데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개꿀로 들어갈 것 같이처럼 날아가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서 힘이 빠져서 쓰는 모양으로밖에 없는 것 같았어, 지금. 자, 이거는 앞에 거 빵꾸, 깎고 빵꾸를 칠 수도 있고, 투가락 구멍이 지금 작은 것 같거든요? 구멍이 작은 것 같아. 깎고 빵꾸를 치면 될것 같은데, 회전을 자신 있게 주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많이 주세요, 많이. 저 공을, 많이 주시고, 아, 저렇게. 저거 좀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 아, 부산 당구 팬들이 하도, 아. 그러시구나. 자, 접시 한번 가자. 두께 봐. 이거 접시 칠수 있어. 접시 쳐. 접시 치라고. 자, 텔레파시 보내겠습니다. 두께 칠 때. 접시 쳐라. 접시 쳐라. 접시, 야. 야, 두께비. 아, 접시 치라고. 예, 유튜브는 아직 후원 기능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잘 치는 능력이 있었구나. 아,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 노 잉글리시, 플러스 투. 뭐, 거의 이세 가지죠. 자, 투가랑, 이거 지금 오늘은 두께씨가 제가 처음, 거의 대부분이, 아시죠? 두께 속에 거의 최고 높은, 뭐 하니? 뭐 가락과나 먹고 뭐 배불렀니?
아, 이게 여기서 제가 치수를 매겨 드려요. 서로 누구 쓰세요? 누구 쓰세요? 누구 쓰세요? 누구 쓰세요? 순서대로 여기가 20, 여기 26점이다. 그럼 여기 28점. 거의 대부분이 맨 끝에 두께씨가 쓰거든요. 8명 있으면은 오늘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있어요. 뒤에 3명이 더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가셔서도 눌러주시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아, 빵꿀 치는 거야? 우라를 안 치고? 아, 또 탐욕 스윙 나옵니다, 여기서. 길잖아. 어? 길었어. 저거는 저렇게 지금 부드럽게 쳐갖고는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절대 안 돼. 아니에요. 아, 포쿠션으로 치셨나? 아, 저 뒤로? 더욱더 그런 실수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요, 플러스 투칠 때, 웬만하면 거의 똥창을 쪄요, 저는. 홍진우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깔끔. 저는 웬만해서는 똥창을 찍습니다. 저는 플러스 찍을 때. 똥창 앞에. 이 앞에 이런 데잘안 찍어요, 저는, 사실. 부드럽고요. 타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 정 사장님은. 자, 당점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원 쿠션, 투 쿠션, 해서 많이 먹어서 쓰리 쿠션. 이렇게 확실하게 내공이 느린 모양이 나야 됩니다. 치시는 거 봐보세요. 하나, 너무 많이 올라갔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원 쿠션. 그래도 맞잖아. 이런 느린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적구를 8분의 6은 맞춰야 된다. 물론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8분의 6이 아니더라도 저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께가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느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얇게는 저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잘 치시는 분이세요. 그 암사 1번님. 야, 부드럽죠? 막 그냥 약간 느낌이 툭툭 그 물결 흐르듯이 치죠? 당구를.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자, 원 쿠션 코너로 들어가는 부드럽게. 그렇죠.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에러를 해도 이런 식으로 에러가 됩니다. 이렇게. 뭐 내공이 싸늘게 다녀서 쿡쿡 넘어가고 그런 공은 없는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거죠. 4분의 3이랑 6분의 8이랑 똑같잖아요. 8 등분을 하는 건 뭐냐면은 4분의 1 두께가 아니고 8분의 1 두께가 있잖아요. 4분의 1 두께는 8분의 2 두께고. 자, 다이렉트로 치시는 것 같은데 원 쿠션 쳐서 여기서 여러 등분을 맞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속도가 어떤 속도로 치냐에 따라서 내공의 라운드가 어떻게 그려지냐. 지금 라운드가 많이 그려졌잖아요. 저게 타법에 따라서 여기서 저런 타법으로 치면서 깊숙이 넣어갖고 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스트레이트성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칠 수도 있고. 아, 그냥 4등분을 하세요, 4등분. 당구는 그냥 4등분 하십시오. 4등분. 깊숙이. 아유, 또 길어. 당달형이 레슨 많이 하다 와갖고 아직 뭐 공만 알려주고 왔지 뭐 치지는 못하지. 레트로 아, 게이머님 구독 월세예요, 강지현님. 감사합니다. 월세. 이 테이블은 월세입니다. 제 인생에 전세는 없어요. 월세예요. 밖에 엄청 장난 아니지. 시끄럽다. 밖에 오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 주말이라서. 경리단용 당구님 별풍선 100개 경리단 땡 용당구님, 출석합니다.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저 얘기 들었습니다. 감독님한테 다음 주 목요일날 출연하신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밤 9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시간 되시면 그 전에 오셔도 되고요. 아, 나이스. 테이블은 저희 유레카에서, 제가 유레카 테이블이 너무 좋아서 유레카 대표님한테 가서 저희 방송하는데 한대 스폰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방송 이런 방송 할 거 하는데 10분 해주시면은 홍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쳐보니까 유레카 테이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해서 10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스폰 못 받았어. 다른 데 스폰 준다는 데 있으면 스폰을 받아야죠. 저희가 지금 이거는 여기 당구장에서 원래 이게 있던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오면서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몇 달 안 됐죠. 7월 달인가 설치를 해주신 건데 받아야지. 안 맞으면 뒤로 치려고 하는데 뒤로도 길게 빠지면 안 돼. 너무 접전으로 빠졌으니까 그냥 되겠죠? 안 되면은 두켓이 잘못되는데. 어, 다행이야. 자, 이렇게 날아가는데 일접고 키스 잘 빼고 안 맞으면 뒤로, 안 맞으면 뒤로, 이렇게 안 맞으면 없고, 이 접전으로 빠지면 어차피 없어요 이런 건. 뭐가 23명 남았다는 거야? 자, 깊숙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깊숙이, 깊숙이, 그렇죠.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깊숙이 이 정도 들어오는 거하고 이 앞에 떨어지는 거하고는 사실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여기서 각도 자체가 이렇게 접혀서 나가요. 접혀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에 떨어지는 포쿠션 위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 이 점. 아. 보안 들어왔어, 보안? 보안? 호빵맨 들어왔어, 호빵맨? 야, 여러분, 우리 호빵맨 들어왔습니다. 호빵맨. 8강 진출했대요. 상훈아, 축하해. 야, 샤샤샤샷. 고상훈, 샤샤샤샷. 고추라면 고상훈, 샤샤샤샷. 야, 내일 너 재호 형이랑 친 다음에, 멋진 경기 기대할게. 상훈아. 일단 우승했다 치고 별풍 먼저 선불로 좀 보내봐라. 야, 저희 땡큐 방송 아시죠 여러분? 상금 11조, 우승 11조 상금 있는 거, 11조 풍. 기대하고 있을게. 11조 풍 있는 거 알죠? 우승한 금액에 11조 풍이 있어요. 아. 얍! 아. 빠졌네. 기대하고 있을게. 내일, 너 10시 반이라며? 나도 내일 그때쯤에 아마 그 양구로 출발할 거야. 고상훈 선수는 큐 무게가 얼마? 상훈이가 그렇게 무거운 건 안 쓸 거야. 아마 530 정도? 525에서 530? 나 2시 게임이야. 상훈아, 너 큐 무게 몇 그램 쓰니? 530? 야, 잘 쳤네. 상훈이 8강도 올라갔고. 역시 괜히 시드 받는 게 아니야. 호빵맨이. 자, 얇게 쳐갖고 키스를 배제시켜야 되겠죠? 얇게 쳐야 돼, 얇게. 아이고, 이 정도 두께 치면 위험해. 위험해. 많이 꺾이는, 쫑이 안 나더라도 많이 꺾이는 거죠. 맞다. 저번에, 아, 재호 형이랑 상훈이랑 쳤었지. 아, 야, 또 김행직이랑 조명호랑 또 붙어? 재밌겠다.
자, 골라다 반담. 원쿠션. 다이렉트로 보는 게 좋죠,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바로 힘배합 자체를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쳤다. 역시 당달이다. 테이블 어때? 어, 맞아. 빨강도 올라갔구나. 저요? 가장 좋았던 큐요? 가장 좋았던 큐. 예전에 그 무사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 그때 그 비싼 거 있는데, 교코쇼네. 그 큐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많이 감긴다고? 테이블 많이 감긴다고? 어. 그렇구나. 자, 오마우, 야, 이거, 이거는 지금 이걸 기대가시를 치셔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도 가깝고. 오마우 한 방 쓴데,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아이고, 아, 나이스. 아, 속도에 개 민감하다고. 모기, 빨대라는 모기. 모기처럼 좀 생겼어. 어떻게 보면 모기처럼 좀 생긴 것 같아. 아, 모르겠는데요, 모기. 자, 플러스2. 야, 지금 앞에를 친다는 건 회전력을 되게 많이 주고, 약간, 쿠션을, 회전을 많이, 많이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잘 치셨다, 지금. 진공 선수 여기. 야. 내일 볼 수 있겠네, 상훈아.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쓰리 쿠션 가는데, 얘가 날라와서, 키스 조심해야 되겠죠? 키스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아, 잘 치신다. 이제 처음에는 약간 절어갖고 큐가 안 나가셨는데, 이런 거 밀어서 코너에 꼽는 거 보면은, 이제 어깨가 좀 풀렸다는 얘기 같아요. 자, 여기 25. 날라가는 라인이 25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죠. 65에서 40 떨어뜨리면은 25 떨어지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살짝 길 수 있어. 어, 살짝 길 뻔했어요. 저게 떨어지더라도 어떤 회전량으로 날아가냐에 따라서 내 공이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냐, 한번 여기서 살짝 눌러갖고 날아가냐. 그래갖고 이런 거를 회전을 좀 살린 다음에 살짝 눌러갖고들 많이 치죠. 스트레이트성보다. 스트레이트는 내공이 길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약간 불안한 그런 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쳐서 원 쿠션. 아, 좋구요. 5하나. 지금 5중1. 지금 치시는 분은 불맘 12쪽이니까 닉네임이 그 28점이니까 4분의 1이면 7점이네요. 2점만 더 치면은 골이나 장갑을 받습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코너. 이거는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회전력을 조금만 주고 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앞에 떨어뜨려도 되지만은 내 공과의 각도에 따라서 깊숙이 와도 되고 그래. 야, 지금 저거에 일적구를 너무 가까이 있는 거리인데도, 저렇게 일적구에 가까이 있는 거리인데도 얘가 요렇게 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일적구 할 때 지금 충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얇게 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적구랑 내 수구랑 거리를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두께가 좋을까. 야, 이거 잘 쳤네, 두께비. 뭐야, 없네? 앉아라.
자, 그러니까 일요일날 동호회인데 양구 말고도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떨어지는 라인 몇이다? 짧은 강 출발이니까 이거 안 치시네. 빵꾸 있네. 어, 이거 빵꾸가 있었네. 맞아 있네. 안 맞으면 이거 잘못됐지 이거는. 그죠 여러분? 안 맞으면 잘못됐지. 아, 베비 신청을 해야 베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베비 신청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유튜브를 동시 송출을 안 하고 유튜브로는 편집만 올린다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베비가 되겠죠. 자, 두께비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두께비라고 하는 거예요. 두께시라고 해야 됩니다. 하이엔터보 형님 천개 오늘도 천개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형님. 치렸다 멋있다 우리 까이엔터보 형님. 아, 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야, 오늘 성적 괜찮으셨나요 형님? 오늘 성적 괜찮으셨어요? 아, 예,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예, 베비하면 수수료 깎아주죠. 근데 유튜브 혹시라도 안 하게 된다면, 동시 송출을 안 하게 된다면은 유튜브를 하는 거지. 아, 유튜브를 안 해. 아프리카 베비를 신청하는 거지. 안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아, 유튜브를 동시 송출을 안 할 리가 없잖아. 얍! 빠졌네. 아, 별풍 수익을 세 분이서 엠빵 하냐고요? 아, 근데 저 혼자 다 갔는데요? 하루에 일당 만원만 주는데? 일당 만원씩 주고 저 혼자 다 가져요. 야, 이거 안 맞았어? 우리 두께 씨는 하루에 만원만 줘도 그냥 신나서 행복하게 사는 형이에요. 완전 악덕 업주죠? 자, 당점을 많이 내렸다는 건 쳐서 여기 깊숙이 들어가도 내공이 빳빳이 온다는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어, 소주만 사주면 돼. 밥 사주고 하루에 만원 주면 돼.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지금 당점을 많이 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1접구 키스가 이거니까 이 키스만 안 내면 되죠. 문근영님 아니면 내공하고 올라오면서 키스. 그렇죠. 아이고 좀 짧다. 레미본 향수기님 별풍선 11개 땡큐 쌉싸비우스. 레미본 향수기님 감사합니다. 원래 레미 본야스키잖아요. 격투기 선수의 레미 본야스키를 저거를 패러디해서 레미본 향수기라고 그러는 거죠. 아, 당구장이요? 당구장은 다른 데로 이제 크게 해서 이사 갈 수는 있어도 제가 당구장을 제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당구장 신경 쓰면서 하면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뭘, 저 같은
사장 같은 직원을 뽑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기가 쉽나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당구장할 돈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안 해요. 좋아요가 멈췄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만 명 정도 보시거든요, 유튜브. 근데 좋아요 그 엄지척 800개 안 되면 다음에 유튜브 하루 쉴 거예요. 미션 걸려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끄지는 않고 다음날 하루 쉴 거예요. 뭐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미션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찔렸다. 야! 좀 길었네. 야, 부들부들하네. 레미 본야스키, 바다리, 알리스타, 무사시, 그리고 피터 아츠. 산일코님 구독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 저희 제 친구 박용수, 예? 박용수. 예, 38입니다. 앤디 훅. 야, 앤디 훅. 진짜 태권도 그거 뒤돌려차기. 옛날도 그런 스포츠 격투기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운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끌어보시죠. 자동형. 당장 너무 내리지 말고 두께 8분의 5 정도 두께 맞추고. 야, 이거 안 치고 시카키리우스다. 1, 2 쳐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각도 좋아요 지금. 그렇죠. 아, 좀 세나요? 아, 나이스. 7이었다. 저런 시각기 각도가 좋은데 저거를 잘 따먹어야 돼. 저런 거 나왔을 때 큐를 날리면 안 됩니다. 날리면은 얇게 뭐 쿠션에서 탁 쳐서 얇게 맞든가 두껍게 맞아도 되고 곱고 먹어서 짧아져. 지금도 짧아질 뻔했잖아요 지금. 무관의 제왕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관의 제왕 여러분, 제롬드 벤너가 무관의 제왕인데 여기 무관의 제왕 당구 챔피언 두 개씩. 자, 여기서 레지를 쳐야지. 이거 레지죠. 레지 천천히. 저거는 다이렉트. 야, 다이렉트로 봤어. 아, 나이스. 지렸다. 야, 저 레지 각이 진짜 좋은 각도거든요. 거의 앞에 있는 가까운 거리 남이만 치면 들어가는 건데 저거 저렇게 치시네. 고점자랑 치니까 고점자처럼 치네요. 자동 12강형. 예? 고점자랑 치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아, 고점자처럼 쳐야 되겠구나.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하고 코너. 야, 생각보다 회전을 많이 줘야죠. 얇게 쳐야 되잖아. 두껍게 칠 거 아니었잖아요 절대로. 그죠? 절대 두껍게 칠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칠 필요 없잖아요. 자, 1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야구 누가 이겼나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나? 5차전 마지막이잖아. 와, SK가 7대4로 이기고 있어. 대박이다. 난, 야, 오늘 투수 누구 나왔나요? 부리검 나왔나? 부리검? 야, 뭐 수고하셨습니다가 뭐예요? 이제 막 시작인데 여러분. 자, 봐봐. 지금 엄지척 500개 나왔잖아요 벌써 여러분. 앞으로 들어오실 분이 최소 몇천 명은 더 있단 말이에요. 그 엄지척 800개는 진짜 1도 아니에요. 1시간 만에 엄지척이 500개 나왔는데 엄지척 800개는 1도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 가지고 제가 생색 낼 일은 없죠 여러분. 미션을 걸 일도 없고. 자, 1교시 성적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빠밤 빠밤 빠밤빠밤 1등. 야, 생각보다. 야, 뭐야, 자동 12가격이 1등이에요 실화야? 1교시니까 1등 할 수 있었겠죠? 1교시니까 1등 할 수 있었겠죠? 129R
2등 지금 치셨던 정사장님 125R, 3등 암사 1번님 120R, 암사 1번님 120R, 4등 불맘 12쪽님 112R, 5등 잠깐 정확하게 안 해. 와 72R. 야 근데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 아 이거는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 믿겨지지가 않아.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방탄형 형 40살 있는 거 맞아? 어. 진짜로? 어. 야 당달형이 꼴등인데 43살이 43알 있는 게 맞대요. 나도 쪼갱이 또 잘못 친 줄 알았어. 아 잘못 쓴 줄 알았어. 가끔씩 잘못 쓰고 오길래. 야 알수가 많이 나왔네 여러분. 그죠? 예? 지금 100알 갖고 시작인데 당달형도 지금 60알이 나간 거잖아요. 57알이 나간 건데 당달형이 지금 뭐 한 3점은 쳤을 거 아니에요. 3점은 친 것 같은데 3점 치면은 15점을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70이야. 알수가 70개는 나왔네. 야, 잘못됐는데. 그죠 여러분? 당달형이 3점만 쳤다고 해도 15개를 걷어왔으니까 지금 현재 57알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15개가 더 플러스가 되면은 한 70알은 나왔다는 얘기네. 아, 알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